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KTX 세종역과 제천 화재 참사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행안위원들은 이날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외 충북의 안개 대책과 단양의료원 설립, 태양광 설치 난입, 혁신도시 정주여건 확보 등이 언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농식품수출상담회에서 117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지난해 59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한 것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우수 농식품기업 65개사와 11개국 4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261건, 477억 원 상당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에는 신흥시장 개척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의 바이어와 그동안 활발하게 교류한 중국 등의 바이어를 동시에 초청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5개 민간단체와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G구, 국제로타리 3740지구,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충북지부,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충청북도 해병대 전우회 등입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단체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릴레이 협약 체결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018 충북 취업박람회가 오는 25일 청주 국민생활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SPC 삼립 청주공장, 주식회사 심택, 자화전자 주식회사 등 도내 우수기업 260개사가 참가해 1,3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AI 면접관을 통한 구직자의 능력, 열정, 호감 등의 모든 요소를 평가해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 컨설팅, 입사 지원서 클리닉, 면접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영동구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무지개 택시 운행 일수를 주 3회에서 6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1일 운행 횟수는 4회에서 3회로 축소합니다. 이는 무지개 택시 주 3일 운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천시가 자매도시인 중국 수천성 펑저우시와 청소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미래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진흥과 유학생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민간 분야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는 중국 장시성 장수시와 후베이성 언수주를 찾아 청소년 교류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증평군은 내년 10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증평군 별천지 공원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이 동산에 무궁화 천구루를 심고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 동산을 찾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소속 의사 28명의 실명을 밝힌 성명을 통해 그동안 암암리에 행해진 불법 위임 진료를 지양하고 자정운동을 펼치겠다면서 시민들도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위임 진료 여부를 감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불법 위임 진료 행위가 드러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마당입니다. 2018 청주 전국 드론의 향연이 오는 27일과 28일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육군 제7기 기동군단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2018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기계화 부대 야외전술 훈련을 실시해 일부 지역의 교통이 통제됩니다.